자, 김건희 여사 보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시계 얘기를 이번에 해볼까 합니다. 보석 시계 뭐 많이 다루네요, 오늘. 대통령 시계 얘기인데요. 지난 25일에요.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에 대통령실에서 의원들에게 시계 선물을 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이 친필 사인이 들어간 이 대통령 시계 선물을 한 거죠. 자, 어떻습니까?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뭐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김정수 여사 브로치 이제 그것도 한번 사실관계가 아니라서 정정을 드리면 뭐 엘사에서 뭐 2억이라고 처음에 공격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만드신 분이 소상공인. 그래서 뭐 50만 원대. 물론 그것이 비슷하다고 뭐 싸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. 시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제 지인들이 뭐 저한테도 그렇습니다.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지 뭐 시계 좀 이제 구해줄 수 없냐라고 했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부럽죠, 사실은. 부러운 예, 거군요. 네. 의원들에게도 20개, 그리고 비례의원 또 10개인데 저게 사실 한 개당 5만 원이니까 의원들에게 인당 한 100만 원. 그러면 이제 100분이 넘게 계시니까 그 산술적만 해도 한 1억 정도인데,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이제 총무비서관께서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해서 한 개씩만 줬습니다. 저도 이제 하나를 받았는데, 이제 당원들에게 이제 뭐 추첨식 드렸는데, 시기가 저 말씀드렸지만 되게 부적절한 것이죠.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사고라고 해야 되죠. 사고로 이제 뒤숭숭 할 때, 또 대통령께서 저렇게 시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중을 전달해서 함께 가자, 더 대통령의 윤심이 더 작용하지 않을까,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, 그렇군요. 개인적으로는 뭐 20개, 뭐 30개 개수도 중요하긴 한데, 그것을 어떤 대상, 뭐 말씀하실 때 앞서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좀 선물로 주고,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군요. 했었습니다. 전주 의원님 여기 계시니까 여쭤볼게요. 네. 시계 차고 오시진 않으셨죠? 한번 볼까 했는데. 아니, 네. 그렇군요. 시계 이 나눠받았을 때 의원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?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와가지고, 예, 저희도 뭐 제가 연찬에 갈 때는 어떤 제가 분들은 차고 예, 왔다고 확인을 하더라고요. 좀 못했습니다. 네. 그런데 뭐 여당 의원들한테는 이게 뭐 지급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좀 하는 것이고요. 뭐 개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4, 5만 원 정도 그렇게 제작비가 든다. 네. 뭐 그런 거라 이제 고가는 좀 아닌 것이죠. 그렇군요.